아유 두루마리 해적단의 선장 휴지입니다. 저는 최강의 악마 열매를 손에 넣고 거의 뭐 주인공을 넘어선 최고의 해적왕이 될 겁니다. 블록스 프로츠라는 게임인데 이게 전 세계 뭐 접속자 수가 1위더라고. 자 보자. 우선은 일단 바로 성장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섯 마리의 뭐 깡패들을 잡으세요. 자식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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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맞짱 한번 떠보던가.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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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태클. 아 해적왕이 될 남자가 이렇게 주먹이라뇨. 깐지가 안 나기는 해.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주먹왕 랄프 마냥 어? 애들 패는 모습밖에 없지만 이게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퀄리티가 뭐 미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특이점은 온다. 소드딜러? 칼 한번 사볼까? 일본도 카타나. 어어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장검이네요. 샥 샥. 오 얘 칼이 좀 약간 타격감이 좋기는 한데? 썰어 썰어. 오 화려해. 와우 와우. 아 이거 칼로 가야 되나? 아 뭘로 가야 되지? 고민되는구만. 자 그렇다면 대망의 두루마리 해적단 출항할 시간입니다. 오 바로 배 사가지고 갈 수 있네. 무료 보트가 있고 300달러짜리가 있는데 돈 최대한 아껴야 돼. 그래 루피도 처음에는 돛단배부터 시작했어. 아니 이게 뭐냐고. 거의 뗏목 수준 아니냐 이거는. 와 속도도 겁나 느린 것 같은데 어째. 어, 미들타운 여기는 거기 아니에요? 골드로저가 처형당했던 장소잖아. 오 맞아요 맞아 요거야 요거야. 바로 이곳에서 전 해적왕 골드로저가 그 처형을 당했었죠.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루키 해적이지만 미래 카이소코우니 나르 기억해 두세요.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여기서 잠깐. 골드로저가 처형당한 곳은 미들타운이 아니라 로그타운이다 똥멍청이. 자, 어우 이렇게 막 모험을 떠나니까 금방이라도 해적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해군기지네. 이거 해적인데 이렇게 해군기지 막 들어와도 돼? 어? 현상금 수배 5600베리 7600베리 현상금에 달려있구만. 어떻게 보면 이 현상금 자체가 전투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일단 그래도 뭐 온 김에 해군 녀석들에게 저라는 사람을 대해 한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 이리 와.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뺨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뺨. 10렙이 됐더니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어요. 아 다음 섬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제 위치 표시가 뜨는구만. 야 그러면 이거 악마의 열매도 한번 구하고 싶은데 이제 슬슬.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첫 번째 악마의 열매 5000베리? 아 야, 쉽지 않은데? 돈이 2600밖에 없어요. 아 칼 사지 말걸. 아 보면은 자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자연계 열매가 아니라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서 일반 타입의 악마 열매래. 정령이라고 써져 있는 열매들이 자연계 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얻을 최강의 악마의 열매들. 아 보니까 뭐 용의 열매 있고 영혼의 스피릿의 열매 제어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인가? 도우의 열매? 도대체 뭐 이런 열매가 있냐? 제가 갖고 싶은 건 지금 이거 영혼의 열매. 이거 상당히 조금 멋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 열매들 좋은 거 맞나요? 댓글로 블록스 프루츠 꿀팁들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두루마리 해적단 첫 번째 섬으로 출발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적왕이 될 첫 밑거름.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좀 성장에 도움을 줄 아이템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경험치 부스트 2배. 아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고. 돈 2배 이거 필수다.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거기에다가 전투 마스터리도 경험치 2배 올려주는 거. 퀘스트 뭡니까? 퀘스트 원숭이를 잡으세요?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이거 뭐 원숭이 따위가 감히 해적왕이 된 남자에게 이거 상대가 되겠어 이 자식아? 팍팍팍팍팍. 야야야야야 잠깐 너 데미지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 녀석아 자식이 나 바보 아니야.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비록 지금은 주먹을 쓰고 있지만 고무 물주먹 감감으 물주먹 난다.
잠깐, 블록스 가챠? 이건 또 뭐예요? 50레벨이 되면은 열매 가챠가 가능한가 봐요. 와, 이건 꿀인데? 아, 레벨부터 빨리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잠깐 통계를 봐보자. 어? 이런 게 아, 포인트가 있었네. 아, 이거 방어가 이게 체력 올려주는 거고, 이거 근접 좀 올려야겠는데 아직은 뭐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쫙씩 쫙씩 데미지가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체력이 좀 올라갔어요. 오키키! 오키키키키! 와, 얘 이거 딱 봐도 겁나 고인물. 오! 오! 와! 잠깐만, 악마 열매 줬어요. 이거 무슨 열매야? 폭탄 열매? 이게 뭔가요? 고인물의 선물입니까? 어쨌든 상당히 나이스합니다. 저거는 나중에 먹어보고. 킬로킬로의 열매라고 하는데. 나이스! 만키로. 뿡. 오. 자, 이거 나무키에서 한번 봐봤는데. 8만 베리짜리래! 나이스! 나 이제 돈 많아. 배 좀 업그레이드 하자. 언제까지 돛단배만 탈 거야. 뭐지? 야, 잠깐만, 이거 해군보트잖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군보트 탈 바에 미니미니 배 탈 거예요. 수고. 자, 다음은 고릴라를 잡으러 가볼까. 릴라 고릴라. 키로! 만 키로짜리. 내리 꼽아버려. 야, 근데 좀 멋대가리가 없긴 하다. 뻥! 오! 날려버리는 거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일로 와봐. 뭐 어쩔 건데.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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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다가 뿡! 날려버리기. 화려해 화려해. 나도 이제 조금 세진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어, 바로 폭탄 과일 옴뇸뇸 들어갑니다. 폭탄! 데미지가 조금 애매한데. 아니, 어째 방금 그 킬로킬로 열매가 더 센 거 아니야? 폭탄! 아! 아. 야, 이거는 많이 몰아넣고 패면은 좀 세겠네. 와! 저기는 내가 범접할 그 세계가 아니다.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일단 좀 때려봅시다. 어우, 야, 데미지가 세긴 세네. 자, 폭탄 받아라! 참. 오오오오오오 땅 강타. 아아 오오오오 땅 강타. 나도 한번 친다. 어, 야, 너무 센데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어, 자, 피해 주고 에라이. 야, 이거 무빙 치면서 잡아야겠다. 아, 컨트롤 잘해야겠는데. 오오오오오오 땅 강타 이 자식아. 폭탄 뚜시다시. 아야야야야, 잠깐만. 와, 야, 얘한테 근접하면 안 되겠다. 근접하면은 그 다리 묶여가지고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거 그냥 쿨 될 때마다 폭탄 매겨가지고 잡아야겠는데? 폭탄. 아, 그만. 폭탄. 어우, 열매 너무 사기예요. 엥, 폭탄. 이거 순식간에 잡아내겠죠? 응, 안다. 응, 안다. 응, 안다. 아, 지금 기술이 무려 5개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연계해가지고 여러 기술 쓰면 진짜 멋있겠다. 빠세이 빠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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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마지막 땅 강타. 우. 야, 몇 레벨 한 거냐? 4레벨이 올라가네 순식간에. 좋아요, 오늘 고릴라 왕까지 잡고 깔끔하게 뿡 폭탄 열배까지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휴바.